만드는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밀 햄 에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통밀빵 두 장. 통밀빵, 뭐 콩, 국물, 건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빵으로 하고 소스는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주세요. 통째로 들어갈 거예요. 손가락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해서 너무 불편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똑같이는 아니라도 집에서 있는 재료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양파, 어니언 소스 한 번 더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살짝 매운맛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색감 때문에 이렇게 적채를 조금 올려줘요. 이렇게. 이거는 집에서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로메인 한 장 올려주시고, 요거는 이제 미국 상추라 그래서 조금 더 두껍고 아삭아삭거리는 맛이 있어서 샌드위치 할 때는 그냥 적상추보다 로메인 상추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미리 아침에 재료 준비해놨던 토마토, 전부 다 야채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줘도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래 두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고, 햄에그 샌드위치는 되게 간단해요. 저희 가게에서 디럭스 샌드위치랑 햄에그 샌드위치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만들기는 제일 쉬워요. 제일 호불호도 없고, 요즘은 야채값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그냥 한 끼 사서 드시는 게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 야채를 듬뿍 넣어주시고, 다시 타르타르 소스 묻어 발라져 있던 통밀빵을 위에 덮어주시면 끝이에요. 통밀 햄 에그, 통밀빵 두 장, 햄 세 장, 계란 통째로 하나, 나머지는 다 야채들. 지금 손가락 다치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지금 제일 타이트하게 바짝 당겨줘야 되는데 손가락을 힘을 주면 자꾸 아파서 이게 아직 속도도 안 나고 엄청 바보처럼 천천히 싸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일주일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포장할 때 포인트는 가진 재료들을 다 넣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바짝 당겨줘야 돼요. 완전 타이트하게. 그래야 안에 내용물들도 움직이지 않고 양상추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 한번 잘라볼게요. 저는 중앙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딱 이때가 제일 힐링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조금 잘라주시고, 절대 다른 거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 또 하시고, 이렇게 놔주시면 끝. 이렇게 해서 덮어주시면
이렇게 되면 해내도 통밀 해내도 생산시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